자, 맛있게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디저트 중에? 디저트요? 네, 뭐가 달달함? 달달함? 달달함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중국인들 춘절 때 먹는 디저트라고 하는데요. 쌀로 만들었대. 쌀로 후식인데 쌀. 하긴 우리도 떡을 먹으니까.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검은 건 뭐죠? 쌀이에요. 다? 네, 스티키 라이스. 딱 보기에 되게 시원할 것 같아서 딱 먹었는데 미지근해. 근데 약간 단맛이 살짝 나긴 한데 밥의 맛이 더 많이 나서 제 맛에는 간식으로, 디저트보다 간식으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양지감으로라고. 아, 얘가 아까 네. 제일 좋아한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양지감로. 뭐. 제일 인기가 많은 디저트예요. 아, 진짜? 이거는 망고. 네. 그죠? 망고 소스랑 두부. 특이하게 두부가 더 갔어. 먹어볼게요. 홍콩에서 먹는 거랑 어때요? 홍콩에서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홍콩은 차게 먹어요? 네. 홍콩도 차게 먹는데 거기 안에 뭐 타피오카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 두부가 들어가는 건 중국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망고가 막 씹혀요. 얘는 맛있네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는 맞아가지고. 이게 두부가 식감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살살 이렇게 녹는데 근데 거기에 그 망고가 그 스윗한 향이 담아지는 거야. 얘는 원래 미지근하게 먹어요? 네, 원래 뜨겁게 먹어요. 저는 얘가 저도요. 얘는 뭐죠? 이건 망고 롤인데요. 망고 롤? 네, 홍콩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디저트로 망고를 되게 잘 먹어요. 망고 롤에서부터 망고 팬케이크에서부터 이렇게 망고 쑥으로 돼 있는 이런 디저트도 즐겨 먹어요. 신기하군요. 이 밖에 있는 거는 코코넛 가루. 네. 그렇구나. 한번 먹어보죠. 네. 야, 이 망고가 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콩. 되게 오묘한 맛이네요. 이게 말랑말랑한데 쫀득쫀득하고 근데 달면서 시큼하고 되게 괜찮네 이거. 근데 코코넛 향이 되게 강해요. 끝까지 가네요. 근데 나쁘지 않아. 맛있다.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LA에이튼에서 좋은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춘절에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들과 디저트를 알아봤습니다. 구정 때 많은 분들 보실 텐데요. 서로 좋은 덕담들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수연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완수를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으로. 자, 하나, 둘, 셋. 완수! LA!